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2020 의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서 의회 운영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조례 발안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일을 회기 개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여 자례에 충분한 검토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배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0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청사 우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e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금연 구역에 주유소, 가스 충전소를 추가 지정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및 화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을 자녀 이상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회관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면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e스포츠 지능 및 지원 조례안은 e스포츠의 지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상 조건 중 거주 기간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방법인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 상여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 운영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촉직 위원회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계획 수립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고의 사항이 빠짐없이 명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와 함께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따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21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33항 이천시 공유 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이천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이천시 농업 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이천시 미국 산타 클라라 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2024 한국 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환원 도시계획 시설 시장 해제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사료 생산 농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포 밀집 기준을 이천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 소방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고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이 부합되지 않아
그 내용을 착오 없이 명확히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농업 테마공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테마공원 숙박시설에 이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이천시와 미국 산타 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와 산타클라라 두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우호도시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기 세계화 공동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환원,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3항 2023년도 제5차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 일정 제4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5차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7억 3,400만 원이 감소된 3,336억 8,7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 운영계획 제5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탁금 감소로 전체 기금 운영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02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37%인 97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건의사항 반영 및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를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배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배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 중인 윤정환 기획예산 담당관 직무 대리를 대신하여 김정호 첨단 미래도시 추진 단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미래도시 추진 단장 김종호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글로벌 물가 안정의 흐름과 세계 교육 및 제조업의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 회복세를 기대하지만 중국 경제의 회복 양상, IT 경기의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우리시의 세입 여건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반도체 경기 불황에 따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민선 8기 역점 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교육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1668억 7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01%인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52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인 10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84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7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7%인 14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2910억 9천만 원, 세수입 526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579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560억 6700만 원, 보조금 3424억 28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589억 9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8억 1200만 원, 교육에
173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32억 3,400만 원, 환경에 589억 5,500만 원, 사회복지에 3,700억 3,800만 원, 보건에 199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02억 6,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79억 6,1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680억 8,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91억 5,800만 원, 예비비에 81억 6,700만 원, 기타에 1,272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45억 5,500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9%인 7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3.4%인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2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1%인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계산 특별회계는 65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1%인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80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48%인 4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59%인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을 최대한 제거하고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과 민생원전 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소 사업소장 박철입니다. 2012년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6,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총 34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시설 분담금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총 16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시설 운영관리비로 206억 1,500만 원, 상수시설 안정화 및 확충사업비 144억 1,3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예비비로 1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5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총 1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시설 분담금 수익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38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시설 운영관리비로 197억 8,100만 원, 하수시설 안정화 및 확충사업비 96억 2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예비비로 2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QA권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의회 회기 운영 기획권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의회 회기 운영 계획권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